주한미육군 제65의무 여단과 한국에 배치가 된미 태평양 육군 직할 화학중대가 WMD 대량살상 무기의 화학전 상황을 가정을 한 부상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한미 8군과 제65의무 여단 그리고 제71 화학중대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2022년 4월 26일 어저께 밤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련은 퍼시픽 메딕 포커스 21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 훈련 장소는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실사격장이 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주한미군인 제65 의무여단 예하의 제168 의무대대와 미 태평양 육군 직할인 제71 화학중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훈련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71 화학중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71 화학중대는 주한미 육군이 아닙니다. 이 부대는 하와이에 주둔을 하며 미 태평양 육군 직할로 전구 지원을 하는 제8 전구 지원 사령부 예하에 편성이 되어 있는 제8 군사 경찰 여단, 과거에는 그 헌병이라고 그랬죠. 그 헌병 여단 예하에 아주 특이하게 그 병기 대대가 하나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303 폭발물 처리 병기 대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병기 대대에 배속이 되어 있는 화학 중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 태평양 전구 전체를 지원을 하는 지원사령부 예하에 과거에 헌병이라고 불리우던 군사경찰 여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군사경찰 여단 예하에 폭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병기 대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 폭발물을 처리하는 병기 대대 예하에 화학 중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화학 중대가 이번에 한국 포천에서 훈련을 실시를 한 겁니다. 이 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2021년 10월 미 국방부는 이 화학중대가 작전 배치를 위해 하와이에 있는 벨로우 훈련장에서 훈련이라는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7일에는 중대는 하와이 주둔지에서 작전 배치를 위한 군장 검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3월 9일 주한미군 제23 화학대대에 작전 배치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방송 2021년 12월 3일자 133회 미 육군 한반도의 화학부대 추가 배치 방송과 2022년 3월 3일자 226회 주한미군 제23 화학대대 훈련 등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부대가 한반도 유사시 초기 증원 전력인 제8 군사경찰 여단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한 폭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EOD 병기 대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이 화학 부대가 통상적인 어떤 제독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화학대대, 중대는 CBRN 제독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71 화학중대 제2소대는 WMD, 대량살상 폭발물을 제거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공개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쿠웨이트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고조가 되자 하와이에 있던
제71 화학중대 제2소대가 쿠웨이트에 긴급 전개되어 공개되지 않은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71 화학중대 2소대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하자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11년 3월 11일부터 당해년 5월 5일까지 실시를 한 도모다치 작전, 오퍼레이션 도모다치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작전을 한 부대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그 본 방송의 영상 끝에 그 참고 자료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함께 실시한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에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제71 화학중대와 훈련을 실시한 부대가 제65 의무여단 예하에 있는 제168 의무대대라는 점입니다. 이 168 의무대대는 지난 2022년 3월 4일 부산 제8부도 저장창고에서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국산 메디온 의무 헬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를 했던 부대입니다. 동일한 의무 대대가 약 1개월 만에 또 야전 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의무 대대가 한 달에서 한 40일이라는 기간 속에 두 번에 걸쳐서 야전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보병부대나 전투부대가 아니고 의무대대가 야전 기동 훈련을 실시를 한 겁니다. 주한미 8군이 공개한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제168 의무대대의 야전병원 필드 허스피탈에서 화학전 상황 CBRN 인바이러먼트 하에서 제71 화학중대가 전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Recovered Casualty, Care for Casual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독작전을 실시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설명은 상당히 그 통상적인 훈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미 8군이 이 훈련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명시를 하지 않은 주한미군 제23 화학대대입니다. 제23 화학대대 예하에는 총 7개의 화학중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중 5개는 한반도의 상시 주둔을 하는 화학중대이고 2개는 미 본토에 주둔을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제23 화학대대에 증원 배속이 되는 중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 육군은 자체 전력인 5개의 화학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5 의무여단 168 의무대대가 야전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화학전에 대한 대응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는 화학중대가 참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인 제23 화학대대가 참가한 것이 아니고 미 태평양 육군 직할부대로 대량살상무기인 WMD의 폭발물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제303 병기대대 소속의 제71 화학중대를 한국으로 이동을 시켜서 주한미군인 제65 의무여단과 합동훈련을 실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사진과 미 8군의 설명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훈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그 친정부 매체들과 공중파 방송들 그리고 현 정부가 공개하는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움직임과 관련된 뉴스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발표를 하고 있는 준비 태세의 강도와 수준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